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한참 흥행하고 있는 영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포스터를 유화로 그리면서 유화의 특징과 도구, 기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빈 캔버스 위에 젯소를 칠하고 있습니다. 젯소를 칠하는 이유는 캔버스를 매끄럽게 하고 물감을 칠했을 때 발색이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화는 기름으로 갠 물감을 이용하여서 그리는 회화의 한 분야인데 유채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화 물감은 14세기 반 아이크 형제가 물감의 질을 발전시킨 이후에 오늘날까지 많이 애용하고 있는 재료인데 최근에는 물만 섞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이 개발되어서 유화와 함께 그려지기도 합니다. 유화의 도구는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캔버스와 함께 오일, 물감, 기름통, 팔레트, 붓, 나이프 등 도구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유화는 아크릴화나 수채화에 비해 중후한 느낌을 낼 수가 있고 거친 맛대리를 표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캔버스에 유화를 그리는 이유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온도나 습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림 틀이 항상 팽팽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젯소 칠을 거의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함께 유화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젯소칠 이후에 기생충 포스터의 전반적인 색이 녹색에 가깝기 때문에 중간색 형태의 녹색을 바탕을 먼저 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두운 색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화는 기름을 섞어서 그리기 때문에 잘 마르지 않고 건조 시간이 깁니다. 최장 6개월까지도 갑니다. 물감은 기본 삼원색을 중심으로 구입해서 혼색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흰색으로 명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흰색은 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화를 그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대표적인 기법은 임파스토 기법, 그레이징 기법, 웨트온 드라이 기법, 나이프 페인팅 기법, 브랜딩 기법 등이 있습니다. 임파스토 기법은 물감을 의도적으로 두껍게 칠해서 생생한 붓자국과 물감이 만들어내는 두터운 맛대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레이징 기법은 임파스토와 반대되는 기법으로 물감을 묽게 희석해서 이미 채색해 놓은 그림 위에 얇게 덧칠하는 기법입니다. 웨트온 드라이 기법은 겹쳐 칠하는 기법이고 이미 칠해진 물감과 붓자국 위에 마른 붓질을 통해서 거칠고 중후한 느낌을 내는 채색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건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나이프 페인팅 기법은 나이프의 아래쪽 면에 물감을 묻힌 다음에 위에서 누르면서 칠하거나 긁거나 해서 붓으로 칠하는 효과와 다른 독특한 채색이 가능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브랜딩 기법은 색이 다르거나 명암이 다른 색을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한쪽에 물감을 칠하고 다른 한쪽에서 칠한 다음 색의 경계 부분을 붓으로 여러 번 문지르면서 색이 부드럽게 섞이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기법 이외에도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물감의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자기만의 독특한 기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화의 특징과 도구 그리고 대표적인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잠시 기생충 포스터를 유화로 제작하는 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유화를 그릴 때는 넓은 면과 대상에서 가장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합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명도를 조절하면서 조금씩 밝은 색을 칠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생충 영화 포스터를 유화로 그리면서 유화의 특징과 도구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